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바로 오키나와 2편입니다. 우리 락이랑 리론 여행 왔는데 이곳에는 열대 아열대 기후가 모두 있고 실제로 이 오키나와 해안 근처에서 심해어도 발견된 뿐더러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열대어 멘티스 시림프라든지 다양한 생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밤해루질 이틀 동안 해서 모아서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락이 가자. 장강. 저희 허니문 호텔입니다. 와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바람 왜 이렇게 세? 와 이거 봐봐 일렁이에요.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네,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유명한 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건데 어 이게 바람 때문에 이거 보여요? 지금부터 1시간 뒤면 이제 최대간조라고 해서 물이 많이 빠지는 시점이라 해루질하기 딱 좋은 시간대이거든요. 와 지금 방금 저쪽에서 번개 쳤거든요. 천둥번개. 아 무섭네. 우선 헌터빵님은 저기서 하고 있고 제가 보고 싶은 친구는 바로 단연코 여기 있는 친구 이제 공작 갯가재라고 해서 멘티스 시리프 이 친구를 보고 싶네요. 여기도 개 있다. 개 뭐야. 오 뭐야 되게 이쁘게 생겼어. 아, 잡아볼까요? 야!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아아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와우 오 귀엽다. 꽃게 종류인 것 같아요. 자 가.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실고기과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뭐 있어요? 아 이거 거미불사살이구나. 실고기과 친구인 줄 알았는데 거미불사살이었구나. 이런 데에도 실제 오 뭐야 오 무슨 오 약간 에메랄드 색깔인데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얘 뭐야 이거 이거 잡아봐야겠다. 오 여여여여여여 우와 예쁘다. 잡아볼까? 어 그럼 잡아보세요. 어 들어왔어. 여기 들어와. 괜찮아. 앵무고기 아닌가? 잡았다. 라라라라라라 이거 통 있으니까 아 한번 넣어봅시다. 바로 요런 재미. 다치지 않게. 아유 오, 약간 왜 이렇게 뱅에 같냐 약간? 어? 뱅에동 같았어. 그죠? 넣어볼까요? 네. 야야 자연 관찰이다. 어이 좋다. 오케이 잘 가라. 이름 모르겠다. 관찰 끝. 뭐야 이거 뭐 있는데? 또 있어요? 아니야 여기 뭐 있어. 아 개구나. 크랩. 어, 크랩. 오 집게가 왜 이렇게 커? 와 이거 재밌다. 안 빠져. 조심해요. 오 요거 이게 눈이 빠진 게 독이 있을 확률이 높대요. 테트로도독신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도. 아 진짜로? 잡아볼까요?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얘 개네. 약간 돌침에 숨어있던 애 개예요. 걔가 개네 개. 와 방금 물고기 뛰어다녔는데? 아니요 망독 종류 같은데 엄청 귀여웠어. 막 점프해가지고 이동했어. 얘다 얘. 얘가 점프했어요 계속. 아~ 얘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쁘게 생겼어요? 얼굴 안 보여줘. 이쁘게 귀여워. 뛰잖아. 그래. 그렇죠 여기 있다. 아 배두라치 종류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말도 안 되게 태풍 속을 뚫으면서 지금 해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빵님은 여기에서 포켓파인이라고 가시보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여기서 좀 출몰한대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찾을 거고요. 여긴 좀 깊네. 웅덩이가 계속 생길 겁니다. 물 빠지면서. 이리 와. 우와, 뭐야? 이리 와. 이거 육지로 와. 그렇지. 우와, 얘 왜 이렇게 이뻐? 우와, 얘 엄청 커. 우와, 얘 사이즈 봐봐. 우와. 어, 얘 왜 이렇게 파래? 자, 제가 1편에서 그 무대장 잡았을 때 보여드렸죠, 여러분? 우와, 사이즈 보시면은 제 발이랑 비슷합니다. 엄청나죠, 얘도? 우와, 씨, 멋있어.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와. 아, 나 물렸어. 아, 봐봐. 아. 좀 괜찮아? 아, 괜찮아. 살짝 물렸어요? 네, 살짝. 와, 진짜 다행이다. 와. 롱핀이네. 완전 롱핀이에요. 오, 개꺼했다. 오, 뭐야. 조심. 살살. 우와, 아, 따가워. 어, 진짜. 우와, 개 따가워. 진심. 얘가 나 쌌나? 그럴 리 없죠? 지금 약간 피 날 정도로 쏘이긴 했거든요. 아, 진짜로? 어. 와 얘 왜 이렇게 날카로워? 엄청 심해요. 이거 손으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와 이거 특이하게 생겼다. 와 뇌 같지 않아요? 엄청 움직여. 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괜찮아요 진짜? 어 물이 있어. 한번 벗어보세요.
락이 죽으면 안 돼. 우리 리론 형님. 이거 봐봐요. 아, 진짜 피나네, 어. 조금. 우리 지금 이가 피나고 있어. 나도. 아, 청계 진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톱장 절개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사이로. 와, 오, 빨라, 빨라, 빨라. 뭐라고? 뭐야, 나 지금 여기 안에 통 있는데? 곰치, 곰치. 뭐야? 곰치, 곰치. 잡아야 돼. 곰치다, 곰치다. 진짜 곰치.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어, 야. 바닥에 대야 돼. 와, 도망갔죠?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안 돼. 가지 마. 잠깐만, 따라가. 잡아줘, 락이. 그러면 가서 좀 치세요. 좀 큰데? 공대, 가서 차. 쇼? 어? 아, 옆으로 갔다. 아, 가비, 가비. 가비. 내 거에 들어왔어. 진짜로 내 거에 들어와 있어. 뭐야? 되게 뭐야? 신기하다. 잠깐만. 물에 넣었어. 근데 진짜 제 거에 그냥 보리가 들어와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 우와, 얘네도 진짜 특이하다, 무늬가. 잠깐, 어딨어? 완전 다르구나. 우와,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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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게 찔릴까봐 겁나. 그 눈알이 겁나 크다, 그죠? 네. 아유, 아유, 조심해. 아니, 저희 둘 다 지금 물리고 찔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약간, 열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잡은 물고기인데. 와. 야, 풀어줄게. 일로 와. 가라. 그래, 가라. 근데 뭔가 좀 귀엽게 생겼다, 이거. 예. 네. 너 어떻게 내 거에 들어왔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잘 가네. 우와, 뭐야. 맞아, 그거다. 내가 나가보자. 그거다, 그거. 달팽이. 갯민순 달팽이 종류인가 봐. 그니까,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여기 막 이상한 움직이죠. 사이즈도 그렇고 넓어요, 되게 지금. 그죠? 아, 이 네. 등을 치면은, 이, 아, 더듬이구나, 맞죠? 더듬이? 더듬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와, 우와, 얘, 이거 신기하다. 얘는 근데 너무 독 있을 것 같다. 그죠? 맞아. 어, 얘는 손으로 만지기도 껄끄러운데? 네. 조심해요. 갑자기 독치. 아! 그렇구나. 와, 진짜 이 태풍을 뚫고 지금 저희 둘이서 다양한 거 한번 보겠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둔벙이에서는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쪽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자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해수어샵에서 분양하는 건데 블랙개삼이 여기 있어요. 와, 뭐야. 야야, 힘주지 마. 우와, 뭐야. 와, 오전 산다. 아, 뭐야. 야, 이거 어, 이거다. 점액질. 어, 지금 징그러운데? 어, 점액질 이렇게 한데 엄청. 아, 엄청 끈적인데요, 이거. 와, 진짜. 우와. 거미줄처럼 잘 안 털려. 너무 신기하다. 털렸어요? 어떤 맛 해줘요? 우와, 진짜 그렇게 안 된다고? 응. 거미줄처럼 땡땡이야. 우와. 락이, 아, 아, 살려줘. 되는구나, 이게. 이게 참고로 독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얘 방어행인데. 먹어도 돼요? 네, 먹도, 아, 몰라요. 안 돼요. 아니야, 락이 죽을 수 없어. 근데 똥같이 생겼다. 근데 블랙해삼이 한국에서 한 2-3만 원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마리장요? 네. 수출하자. 아, 그럴까? 이, 특이하네. 와, 나 이거 아직도 달라붙어 있어. 왜? 뭐야 이 자식? 먹어. 먹어, 단백질. 잡혔어, 잡혔어. 뭐야? 오, 예쁘다, 희한하네. 뭔지? 커질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뭐, 여기 혹시 실버킹 치어? 근데 그 와중에 아직 손에 해삼의 렁, 아, 이. 아. 잡아. 너무 예쁘다. 잠깐만, 찾아. 어, 빠르다. 빨라, 빨라. 덮쳐야 돼. 우와, 이뻐. 진짜 예쁘다. 저거 뭐야, 색깔? 자, 이렇게. 야, 너는 색깔이 좀. 아! 참돔 아니야? 와! 빨라. 와. 여러분들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람만 많이 안 불면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말 별거 없으면은 다음에 또 올 겁니다.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내가 이거 잡아보고 싶었어. 우와, 이거 뭐지? 우와, 좀 귀여운 물고기를 한 마리 발견했는데. 와, 우와,
부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신기하죠? 실고기가인 물고기일 텐데 동갈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린이라고 하는 청새치 있죠? 개처럼 기네. 어, 잡아보자. 어, 그거다. 잘 떠주세요. 나이스! 우와, 어? 학꽁치 같은데? 어, 뭐야? 어, 그냥 학꽁치예요? 안에가, 주둥이가 아래가 있는 거 보면서 학꽁치인데요, 그냥? 아, 이렇게 알아, 그냥. 어, 숭어예요? 숭어들도 기수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엄청 크게 있나 봐. 어, 여기 기수구나. 물 색깔이 달라졌어. 오, 여.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머드크랩 새끼가 있는데 물 열심히 먹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곤쟁이라 해서 조그만 새우 있죠. 이게 바다 생물의 크나큰 먹이 사슬 중 하나인데. 오, 이거 푸르푸르 소라게예요. 이게 푸르푸르 소라게예요? 맞을 거예요. 우와, 엄청 많네. 우와, 뭐 먹으러 왔나 봐. 과일 같은 거. 이게 오키나와 특산종이면서도 여기에 천연 기념물이거든요. 아, 건들면 안 되겠네. 푸르푸르 하잖아요. 예쁘긴 예쁘다. 뭔가 그 천연 기념물이라고 들으니까 예뻐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엄청 많아요. 천연 기념 맞아요? 네, 맞아요. 브랜드 뒤에도. 이게 진짜 푸릇푸릇하네. 야. 근데 코코넛 크랩 새끼 같기도 하다 뭔가. 그쵸. 우와, 귀엽다. 이 육지 소라게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맞아. 문방구 소라게 아시죠? 여기 엄청 많아요, 진짜. 아, 이 종류예요? 예. 제가 정말 많이 잡아봤는데 얘네 푸르푸르 소라게가 아닌가? 어, 맞는 것 같아요. 똑같죠? 아, 맞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락이랑 이따가 또 채집하러 가기 전에 밥 먹으러 왔어요. 락이 잘한다. 네. 일본어 빨리 시켜줘. 아노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노 Do you want donkatsu desu? I like donkatsu desu yo. You want donkatsu desu no? Yes. 아, 락이 진짜 일본어랑 영어랑 한국어랑 동시에 잘해가지고 맛있겠다. 아, 우리 락이랑 쇼핑하니까 설렌다. 여러분, 장어 해서 먹는다고 사고 있어요. 쓰고 가야지. 아니, 장어 아직 못 잡았어. 자, 이번에 2차전 과연 이번에 만날 수 있을지. 바로 왼쪽 쪽으로 가볼까요? 저쪽? 저기 왼쪽으로 가볼까요? 바로? 와, 이 블랙해삼. 자, 근데 어제 저희가 봤던 것들은 스킵하고 좀 특이한 것들 있으면 그 친구들 위주로 한번 찾아볼게요. 와, 근데 물이 어제에 비하면 너무 잘 보여서 좋다. 그래, 이거지. 와, 바다뱀. 오! 먹고 싶다고? 잡아줘. 잠깐. 야, 엄청 빨라요. 내가 칠까? 어, 잠깐만, 안 돼. 괜찮았어요. 들어갔어? 아니, 안 들어왔어. 안 돼, 이거는 느리니까 괜찮아요. 숨 해서 도망가. 어, 있다. 있어. 천천히. 이 바다뱀을 여기서 식용으로 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냥 천천히. 아직. 푸지 마세요. 부르는 거 오면. 알았어. 가만있어. 여기 앞에 있어. 여기 앞에 바로 있어. 근데 빵님, 이거 먹는다고요? 들어보세요. 아, 근데 곰치일 수도 있겠다. 어? 왜? 머리가 아니야, 바다뱀. 바다뱀이야? 무조건 바다뱀. 이거 가 보자. 육지로 가서 보자. 근데 바다뱀 실제로 맹독이 있잖아요. 맹독이 있는데 오키나와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먹는 게. 얘네가 독이 머리에만 있는데 이것도 어금니 깊숙이 있어서 약간 유혈모기처럼 독을 축적한다고 해요.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예술 록같네. 와, 이거 엄청 크다. 와, 이거 뭐야? 이거 한번 잡아서 한번 올려볼까요? 올려볼까? 진짜 크다. 우와, 이거는. 우와. 그냥 으어밖에 안 나온다. 으어밖에 안 나와, 이거. 야,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허미크랩이라고 해서 약간 해수어에서 분양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조개 굉장히 이쁜 거 잘 메고 다니네. 뭐가 이렇게 커요? 어떠 어디 여기 수직 올라온다. 오 잡아주세요. 이거 바다맨 맞아? 어 뭐야? 빨리 잡아주세요. 저 이거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 먹는다고 이거를? 찾아볼게. 이거 무섭다 이거는. 이건 진짜 아니. 무섭게 생겼는데. 오 잠깐만. 오. 앞으로 가서. 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들어와. 헤이. 우와 얜 찐인데. 이건 좀 무서운데. 어 안 무서워요. 왜? 챙겨야 되니까. 내가 무서워. 그 여기서는 말려서 반찬으로 좀 많이 먹는다고 해요. 아 진짜로? 네. 근데 이거 잡아도 돼요? 잡아도 돼요. 오케이. 아 색깔 살벌합니다. 뭔가 아나콘다 같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은 입이 굉장히 작고 사람을 이제 공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맨손으로 강제로 잡았다가 물리면 맹독에 굉장히 강력한 독에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와. 근데 확실한 거는 어제랑 다르게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돌이 새우가 있어요. 보리새우라고 하는 새우. 굉장히 고가종의 새우인데 식용새우인데 보이면 잡아보겠습니다. 와 진짜 어제에 비하면 다 보이시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생물이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 근데 진짜 멘티스 시리프를 보고 싶은데 아 보이지가 않네요. 이야 이게 엄청 크다. 야야 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튜브웜이라고 해서 바로 개치렁이과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면은 숨거든요. 휙 숨죠? 와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지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멘티스 시리프를 못 볼 것 같은데 내일 낮에 해루질로 한번 다른 포인트에 가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여기. 오 문어다 문어다. 잡자. 오 색깔 변한 거 봤어요 순간? 어 어디 갔어? 잡았다. 어 아니야. 어, 어 뭐야? 어 간다. 어. 잠깐. 잡지 마. 잡았어. 오케이 넣어줘. 낙지인가? 색깔이 낙지, 아 문어죠 문어. 색깔이 막 변해. 아니 근데 이거 하나 그냥 뜯어놔가지고 네. 이 문어는 다리 하나 하나에 자기 뉴런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 하나가 다 각자의 그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왜 이렇게 유식해 오늘따라? 아니 문어인 것 같긴 하긴 어, 하다. 문어 같아요 문어예요 문어. 근데 색깔이 진짜 특이하다 그죠? 색이 확확 변해요. 풀어줘야 돼. 네 풀어줘야 돼. 와 진짜 특이하다. 잘 가라. 고생했어 우리 라기한테 혼나요. 와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 밤 해루질로 두 번씩이나 했는데 동작 개까지가 안 나온다고? 아 피콕 멘티스는 제가 한번 키워봤잖아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데 실제로 한번 진짜 보고 싶다 자연에서. 여러분 진짜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라기가 이게 묶어가지고 돌 딱 깔아서 여기다 저장을 해뒀는데 바다뱀이 사라졌어요. 와 이 아래 구멍이 있었나? 저새 앞에를 묶어놨어야 되는데 네. 그 앞에를 돌로만 해놔가지고 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아요. 라기 어떡해. 괜찮아 어쩔 수 없어. 힘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문방구 소라게 찾았어. 그게 진짜 문방구 소라게예요? 같은 종류. 아 그렇구나. 여기서 데려오는 거였구나. 어 맞네. 똑같죠. 톱밥 쳐먹어야 되는데. 라기! 어 그거 해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밀어. 아 야. 안돼.